하루 동안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갑자기 급부상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갑자기도 아닙니다. 이미 한 한 달여 전 정도부터 조짐이 있었는데 그 조짐을 언론들이 캐치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 갑자기 재판에서 법정 증언이라는 형태로 나와서 이런 일이 그동안에 있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된 건데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아시다시피 각종 뭐 언론 매체나 유튜브에서 금방 뭐가 진전이 돼서 뭐 이재명 대표가 뭐 구속영장 청구되고 뭐 이럴 걸로 이제 막 예상하는 막 앞서가는 보도들 말이라는 게 어다르고 아다른데 그런 얘기들이 이제 막 쏟아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급부상한 사법 리스크 이 위험이 지금 현재 어느 단계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걸 제가 대략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에 그 이화영 그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밑에서 평화부지사라는 최초의 타이틀을 달고 대북사업을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어제 사실은 언론 매체 중에서 처음으로 이화영이 이재명 방북비용을 풀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유튜브를 별도로 했습니다. 그 후에 법정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하나 둘씩 다 확인이 됐습니다. 정확하게는 이런 겁니다. 어제 수원지방법원에서 공판이 열렸는데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피고인, 이건 이화영이죠. 피고인 측에서 기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이 미세하게 변동된 부분이 있다고 들었다. 그렇게 변호인한테 물으니까 변호인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요청한 건 맞는 것 같다. 쌍방울이 북한과 굉장히 밀접한 접촉을 한 것 같아서 그럼 방북을 한번 추진해달라는 말을 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야, 이 뭐 변호인이 완전히 남의 얘기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스마트팜은 입장이 같고 방북 비용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일, 관여하지 않았던 입장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게?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러니까 스마트팜 500, 그 대납 500만 불 이건 날 모르는 일이고 방북 비용도 자기가 방북을 요청한 적은 있지만 방북을 추진해달라고 한 적은 있지만 그 300만 달러는 모르는 일이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제 또 백현동 로비와 관련해서 김인섭 씨 전 한국하우징기술대표라는 이 사람의 재판이 있었죠. 그 거기에서 이제 이 백현동 시행업자 이것도 어저께 제가 그 유튜브를 해드렸는데 정바울 대표라는 사람이 상당 부분을 털어놨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다 김인섭 씨한테 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김인섭 씨와 자기와의 관계에서 어찌어찌 했다고 하면 이건 뭐 확실한 증거 능력이 있는데 김인섭 씨가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를 뭐라고 하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전문 증거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다만 정황을 설명하는 데는 상당히 유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바울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인섭이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이야기를 하면서 200억 원을 만들어줄 수 있는지 물었고 자기한테 물었다는 뜻이죠. 자기가 50%를 먹고 50%는 두 사람한테 갈 거라고 말했느냐 이렇게 검찰이 질문을 하니까 그렇다고 다 인정을 했습니다. 이미 검찰에서 그런 진술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검찰이 또 그럼 그 두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재명과 정진상이라고 생각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말했는데 그것도 맞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대장동의 김만배 씨가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한 부분과 김인섭이 200억 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건네간 걸로 확인된 거는 77억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정바울 대표한테 절반은 그분들 것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50%는 자기가 먹고 50%는 두 분한테 갈 거다. 절반은 그분 것이다. 똑같은 구조죠. 그런 걸 보면 아마 이재명 성남시장의 이 비자금 저수지를 만드는 수법이 대개 자 뭘 만들어 놓고 그중에 절반은 내 거다잉. 아마 이런 수법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게 대장동, 백현동에서 똑같이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정자동 의혹을 검찰에서 수사 중인데 거기도 틀림없이 비자금 저수지가 있을 것이고 그 절반은 또
이재명 성남시장 몫일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죠. 그걸 빨리 밝혀내야 되는 거죠. 그게 이 의혹들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인정한 걸 보면 진짜 인정해야 할 부분이 100이면 지금 아마 한 10 정도 인정한 것 같습니다. 90% 정도는 아직 인정 안 했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대납 인정 안 했죠. 그 다음에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대납도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방북을 추진해달라고 쌍방울에 요청했다 라는 것까지는 인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방북 비용을 인정한 셈인데 그걸 꼭 구분해서 지금 여기까지만 검찰한테 인정을 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는 여러 가지로 검찰로부터 대단한 그 진술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그 검찰이 뭐 뻔한 건데 이화영이 지금 모르쇠 일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자꾸 이런저런 증거를 대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도 아 이제 이 정도면 내려놓을 때 되지 않았느냐 라고 자꾸 압박을 하고 여러 가지 증거 나오고 뭐 이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도 그런 객관적인 정황으로 아 이거 내가 다 덮어쓰고 갈 수 있는지 지금 윤석열 정부 아직 1년 남짓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4년 가까이 남았습니다. 그 후 정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런 거 저런 걸 따지면 자기도 머리가 아프겠죠. 거기다가 개인 비리는 또 오죽 많겠습니까. 정치를 했으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기를 압박하고 오는데 어디까지 자기가 인정을 하고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를 정리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아직 100% 서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가 100이면 한 10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현재.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게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북한하고 사업을 하려면 뒷돈이 필요하다는 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왜 제가 이걸 확신하냐면 이화영 전 부지사도 부지사 시절에 2018년 10월이죠. 직접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그거 아마 뒷돈을 줬을 겁니다. 북한은 그런 일에 절대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뒷돈을 요구합니다. 이거 뒷돈 줬겠죠? 더군다나 본인이 가는데 일개 부지사가 가는데 얼마 자기가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그냥. 그런데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뭐 남북관계에 어떤 뭔가 성과물 같은 걸 얻기 위해서 방북을 한다. 북한도 그거 잘 알거든요. 값이 훨씬 많이 뛰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 정도일 거라는 걸 이화영 전 부지사가 모를 리가 없는 거죠. 알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실제 300만 달러도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그 부분까지 지금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마냥 버틸 수가 있을까요? 그 사람이 이렇게 미세한 진술 변화 처음 바뀌는 것이 힘들지 일단 바뀌고 나면 그 다음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일단 그 두기 있으면 두 개 구멍이 몇 개 난 겁니다. 이 구멍으로 물이 새기 시작하면 점점 더 커져서 두기 무너지는 거는 시간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러면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제 방북 비용 300만 달러 이거를 사실은 그 쌍방울로부터 듣고 어떻게 해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한테 보고를 했고 그 다음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렇게 방북을 할 것이다 라는 거를 다 협의를 했다. 그거를 실토할 날이 머지 않을 것이다. 실제 이화영 전 부지사는 2018년 그 10월에 북한을 방문하고 나서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방북에 대해서. 그래서 그 당시 기사를 찾아보면 연말쯤 이재명 방북 뭐 이런 기사가 많이 떴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조금 미뤄지다가 스마트팜 사업 이 부분에 관해서 경기도 이화영 전 부지사 북한에 가서 약속했는데 약속을 못 지키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게 점점 미뤄진 거죠. 그러다가 미국과 북한 하노이 노딜 뭐 이렇게 있고 미국의 대북 제재, 유엔의 대북 제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더 심해지니까 현금으로 자기네들이 쓸 수 있는 내용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뒤로 밀린 거지. 어쨌든 그 당시에 보면 이재명 연내 방북, 그러니까 2018년 안에 방북한다 이런 기사 굉장히 많이 떴고 그 기사의 출처가 이화영이었다. 그럼 이화영은 쌍방울이 북한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사실을 전혀 모르면서 대납은 2019년에 했지만 대납할 거라는 걸 모르면서
자, 방북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렇게 얘기 안 하죠. 할 수가 없죠. 북한이 이걸 요구했는데 쌍방울이 그걸 준다. 그러니까 방북은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검찰이 추가로 추궁을 할 텐데 아마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증거가 너무나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얘기해야 될 부분은 지금은 요만큼 얘기했지만 앞으로는 이제 이 300만 달러를 어떤 과정으로 이재명한테 보고했고 그 다음에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은 이거는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 본인의 범죄 혐의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지금 계속 그 오리발을 내미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해서 대납이 이루어졌다. 이미 김성태 전 회장은 진술을 했으니까 북한이 화를 내고 왜 스마트팜 사업비 안 가져오느냐. 그래서 그 화를 진정시키고 내가 대신 내주겠다라고 김성태 전 회장이 해서 대신 내줬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화해 모임을 2019년 1월 17일 중국 선양에서 가졌다. 그리고 실제 1월과 4월에 200만 달러, 300만 달러씩을 보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이미 김성태 전 회장이 다 실토한 거기 때문에 아마 이화영 전 부지사도 이 부분을 마냥 모르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거고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만약 이걸 다 털어놓기 시작하면 이재명 대표는 제3자 뇌물죄. 이걸로 아마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다. 그게 언제쯤일까? 그거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대략 뭐 8월, 9월 얘기가 나온다. 제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연말설이 나온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이렇게 되면 이거 갑작스러운 변화니까 아마 앞당겨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런 부분이죠. 백현동 부분인데 백현동 부분은 이 쌍방울 부분과 그 이렇게 견주어 보면 사실은 훨씬 더 갈 길이 멉니다. 이거는 정바울 대표가 지금 하나둘씩 불기 시작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인섭과 정바울 대표 간의 협상 내용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직접 증거로 쓸 수가 있는데 김인섭과 이재명 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얘기를 뭐 정바울 대표가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전문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인섭이 아 이재명 그 성남시장 그거 내가 만들어줬어 이런 거 이런 건 전문 증거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직접 증거로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보면 결국 여기에 핵심은 김인섭입니다. 정바울 대표가 아니고. 그러니까 정바울 대표는 김인섭 씨 말을 듣고 믿고 김인섭 씨한테 얼마를 주었고 그걸 가지고 김인섭이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하고 로비를 하고 내고를 한 거죠. 그 과정은 김인섭이 입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 대해서도 정바울 대표가 좀 들은 게 있겠지만 그거는 뭐 직접 준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김인섭이 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김인섭 씨는 현재 불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아직 없기 때문에 김인섭 씨가 근데 압박을 많이 느끼겠죠. 왜냐하면 정바울 대표가 자기가 했던 얘기를 지금 다 까발렸으니까 그러면 아 이거 내가 그냥 아 이제 50%는 이재명 정진상한테 몫이야 이렇게 얘기한 게 사실은 내가 그냥 과장한 거야 허풍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가 그 부분은 사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고민을 하게 될 것이고 김인섭 씨도 압박을 많이 느끼게 될 것이다. 자 그렇다고 뭐 김인섭 씨가 입을 열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죠. 그건 뭐 김인섭 씨 속에 들어가 본 것도 아니고. 그러나 가능성은 현재 완전 함구보다는 이제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진술.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도 논란이 벌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과거의 이재명 시절에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여러 가지 뭐 입 바른 소리들 많이 참 했죠.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이재명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결국 과거의 이재명과 싸울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중으로 이제 국회로 보낼 것으로 보이고요. 보내면 이제 뭐 대개 가는데 뭐 하루 이틀 정도 걸린다고 보고 24일 이때 이제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요. 보고하면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해서 27일로 여야가 합의를 했죠. 그러니까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심상치 않다. 뭐 가결 가능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냥 제가 점검해보고 점검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본 바에 따르면 뭐 몇몇 이탈표는 있겠지만 부결은 확실시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검찰이 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아마 불구속 기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네. 이렇게 계속해서 진척이 되고 있는 와중에 당내 또는 당박 이재명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우선 체포동의안입니다. 자, 체포동의안 전에 구속영장 청구가 지난 16일 날 됐었죠. 되자마자 바로 박지현 전 공동비대위원장이 이날 오후에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장했습니다. 이거는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서도 체포동의안을 여기서 가결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더니 바로 그 다음날 당 청원 게시판에, 아 다음날이 아니죠. 그날입니다. 바로 청원 게시판에 청원 글이 올라와서 오히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청원 글이 이런 겁니다. 대체적으로 지방선거 대패의 원흉이자 당원들의 목소리는 모르는 체하며 민주당 의원들마저 들이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정녕 민주당에 있을 자격이 있는가. 민주당원이 나아가 민주당의 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사람은 민주당에 있을 이유도 자격도 없다. 그러면서 출당을 요청하는 거죠. 이 출당을 요청한다는 게 16일 날 저녁에 올라왔다고 했죠. 지금 나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한번 청원 게시판에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최상위에 올라 있는 게 뭐 조응천 김종민 의원에 대한 탈당 또는 뭐 출당 요구 뭐 이런 청원이 있는데 그게 물론 1위이긴 합니다. 27,700 얼마 이렇게 1위이긴 한데 그거는요 내일이 마감입니다. 내일. 그러니까 이미 한 달 정도 진행돼 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이어서 이게 나흘밖에 안 됐는데 세 번째로 많은 21,000 조금 전에 제가 확인했는데 21,327명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마 내일쯤이면 내일이나 모레쯤이면 1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박지현 전 공동비대위원장 이 사람에 대한 출당 문제는 이게 5만 명이 넘으면요. 원래 한 달 동안 하기로 돼 있거든요. 한 달 동안 5만 명이 넘으면 당에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을 5만 명 제가 보기에는 뭐 앞으로 일주일 내에 5만 명 넘습니다. 그렇게 되면 박지현을 출당시킬 것인가 아닐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지도부가 답변을 내놓아야 된다. 그 답변이 어떻게 나올지도 매우 관심거리고 그만큼 논란이 있고 이재명 대표의 팬카페죠. 재명인의 마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출당 여론이 있다. 근데 이거 외에 이재명의 발목을 잡는 과거 이재명은 또 있습니다. 바로 대선 후보 시절 공약집입니다. 이 공약집에서 성범죄 같은 중대 범죄에 대한 불체포 특권 폐지 추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범죄, 뇌물 뭐 이런 게 주로 그런 중대 범죄 계열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여기서 공약했던 불체포 특권을 지금 이용하고 그 혜택을 받으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모순점 이걸 국민들한테 어떻게 해명을 해야 될 것인가 뿐만 아니고 작년에 6월 1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에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재명 당신은 대표가 아니죠. 보궐선거 후보였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사를 아무리 압박해도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 자꾸 방탄방탄 하는데 여러분은 물도 안 든 물총이 두렵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불체포특권 이런 거 자기 신경 안 쓴다. 5월 22일 날 충북 청주 지원유세에서는 불체포특권 제한 없애다 이거죠. 100% 동의할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제가 주장했던 것이다 이렇게 큰 소리를 뻥뻥 쳤습니다. 자 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의 2022년이 오늘날 2023년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을 압박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고 구속영장에도 이재명의 과거 발언들이 대거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인용해서 이재명을 구속시켜 주십시오라고 검찰이 지금 법원에다가 요청을 한 셈이죠. 자, 2015년 7월달 페이스북에 보면 이건 뭐 다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대장동 사업을 뭐라고 했냐면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바로 그해 12월달 또 자기의 블로그를 보면 5천억 원대 이권이 보장된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2018년 1월 페이스북에 대장동 전답 30만 평을 신도시로 만들면 평당 300만 원씩만 잡아도 9천억 원이 남는다 이거죠. 이거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장동 배임, 이재명 전 성남시장에 대한 대장동 배임 얘기를 해가면서 이게 총 얼마의 수입이 있다 한 거 아마 기억나시는 분 계실 텐데
총리익이 9,607억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2018년 1월에 이재명 이때는 그 경기도지사에 당선되기 전이죠. 이때 이미 아 대장동 수익이 9천억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황금 2015년에 이미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뭐 이런 거 다 알고 있었죠. 그러면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되느냐? 이게 대장동 배임과 직결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뭐라고 주장해왔냐면 이 부동산 대장동 개발이 앞날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내가 고정적인 이익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1830억을 고정적으로 확보를 했다. 이게 나중에 망하면 어떡하느냐. 그러더라도 나는 1830억을 확보할 수가 있었다. 고정이익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해왔는데 그게 완벽하게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2015년 자기 7월 페이스북, 12월 블로그, 2018년 1월 페이스북 여기 보면 이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 사업이다. 이거를 본인이 다 익히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왜 1830억만 고정수입으로 하고 나머지는 민간업자들이 다 가져라 이렇게 했느냐. 이게 매임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구속영장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구성이. 그러니까 구속영장의 요지는 결국 이재명의 과거가 오늘날 이재명을 처벌해달라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일종의 자백이 돼 있는 거죠. 이것만 그런 줄 아십니까?